예, 안녕하세요. 예. 강의를 만든다고 지난주에 그 글을 썼었는데, 예. 아무도 안 보셔서 잠시 멘탈을 회복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보실 것은 이제 크리테리안입니다. 가지고 그 잠깐 그 패키지 구조를 먼저 바꿨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그 기존에는 그 테스트 코드라든가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그 메인에는 그 도메인 같은 거 넣고 이제 딱 필수한 것만 넣었는데 이제 여기에 그냥 테스트 클래스까지 전부 다 넣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테스트 이쪽 폴더에는 제가 그 강좌에 안 들어가는 그 웹에 있는 튜토리얼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출처를 적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해볼까 합니다. 가지고 시간이 더 남으시고 더 궁금하신 분은 이거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 일단 지금 잠깐 미리 만들어 둔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가지고 이거 이제 딱 따라 쳐 주시고요. 예, 아이디, 이름, 나이, 뭐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던트 뭐 이런 거 생성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어차피 소스는 전부 다 웹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기 좋게 올려도 생각입니다. 가지고 하이버네이트 설정 파일에 예, 깜빡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테스트 스튜던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 유틸에서 테스트 유틸에서 팩토리 잡아주시고 이제 세션을 하면 되겠죠. 아, 그 전에 먼저 스튜던트는 다우 스튜던트 그래서 스튜던트.class 지금 이 방식도 사실은 더 좋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포를 할까요? 비포를 해가지고 셋업서 10개 정도 한 미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q.insert에서 newStudent 해서 홍길동 100살 100살하고 100점 홍길동은 전부 다 100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름 뭘랄까요? 이름 태연. 예. 태연은 몇 살이죠? 스물 몇 살이지? 아이씨, 얘 25로 하고 얘는 한 90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다시 녹화 재개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인원수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니까 지금 몇 명이죠? 1, 2, 3, 4, 5, 6, 7, 7명이죠? 7명을 기대하는데 다우.count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아, 또 에러가 나면 안될 텐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집 컴퓨터는 느립니다. 예. 인서트가 들어가고 유닛 테스트가 통과를 했네요. 예. 7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7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게 한 명씩 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지난 시간에 그 HQL을 배웠는데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하려면은 뭐 이렇게 뭐 쿼리를 만들고 이게 세션에서 크리에이트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하이버네이트에서는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크리테리아, 예, 영어로 기준이라는 말인가요? 가지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크리테리아는 해서 세션에서 크리에이트 보시면은 많이 있죠? 여기서
크리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센트 클래스. 예. 이렇게 정해지면은 크리테리아에서 이제 API를 보시면은 ADD란 게 있습니다. 예. 가지고 ADD를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restri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triction. 점 이제 보시면은 API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지고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between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뭐 난 너를 아닌 거 그다음에 뭐 greater than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secure 뭐 less than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예, 한번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은 greater than 해서 age가 22살 이상인 애를 뽑아보도록 할까요? 그래가지고 리스트겠죠? student 하면은 예. criteria.list 예.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내용물을 보고 싶으면은 포이치를 돌려서 스튜던트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람다를 배웠습니다. 가지고 람다를 해보고 싶어요. 포이치에서 n은 this out n 이렇게 한번 람다를 써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볼까요? 22 이상인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가지고 나이가 22살 이상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여기서 또 막 뭐 수학 점수가 뭐 지금 보시면은 수학 점수가 100점, 나이는 22살 이상이고 뭐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ADD 해주신 다음에 restriction 점 뭐 less than 해가지고 예, less than equal이죠. 이제 이하인 거. 그러니까 less than이 less than 해서 수학 점수. 수학 점수가 홍길동 빼고 싶으면은 90점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한번 돌려 볼까요? 예. 그럼 홍길동이 빠졌죠. 이것 말고도 자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정렬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criteria.add 한번 보시면 또 많이 있는데 order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order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있죠. 가지고 DSC가 내림차순이었나 아마 ID를 하셔가지고 역순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은 예, 역순으로 지금 자산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 말고도 이제 크리테리아에서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set first 그거 result과 set max result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짐작하시겠지만 페이징 API도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 두 개씩만 보자 이렇게 해서. 크리테리아.set.first.result.first.pag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합니다. 제가 강좌를 한 10분씩만 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만든 테스트 폴더는 제가 웹에서 이제 업어온 테스트 코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기본 다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들도 있고 이거는 기본 도메인들도 있고요.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지고 테스트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친절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HQL과 크리테리아의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지고 HQL에서 이제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였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을 다루다 보니까 에러가 날 확률도 또 발생하고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을 당할 확률도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크리테리아를 하면은 소스도 보기 깔끔해지는 거죠. 예. 예, 그 MK 용님이라는 예, 중국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게 튜토리얼 많이 썼어요. 예, 주소 달아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능상의 문제라든가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크리테리아가 쿼리를 만들다 보니까 성능이 이제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기준이 많아지면서 충분히 늦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유지 보수할 때 이제 어떻게 쿼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유지 보수할 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일단 크리테리아 일단 살펴보기는 이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거 돌려볼까요? 되나 이거? 돼야 될 텐데. 아, 예. 초록불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